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비쌤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또 특별하게 제주 항공의 737이 있죠. 보잉 737. 그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요즘에 한창 좀 떠들썩하죠. 지금 회항 사건 때문에 제주항공의 이야기가 굉장히 핫합니다. 또 대한항공의 아기 침대 사건 이후에 또 여러분들께 정확한 이런 지식과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잠시 켰습니다. 이 비행기는 또 제게 또 자랑스러운 게 저희 그 제주항공에 일반직에 합격했던 친구가 사줬던 항공기라서 한번 세팅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너무너무 기분 좋은데 마침 제가 파란색을 입었네요. 저희 스튜어테디 학생 중에 정말 최고로 정말 최고로 열정 하나가 대단하다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또 그 친구가 결국에 또 에어부산에 뭐 아직 최종 발표는 아니지만 또 뭐 몇 명 뽑지 않은 상황에서 그래도 합격을 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이렇게 또 열심히 노력한 순서대로 이렇게 합격을 해나가는 그런 결과가 저에게는 굉장히 뿌듯하고 더 의미가 깊은 것 같아서 눈물을 찔끔 할 뻔했습니다. 그래서 우선 본론으로 돌아가서 제주항공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번 해당 뉴스 기사에 대한 브리핑을 좀 먼저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일 오전 새벽 3시쯤 필리핀 클락을 출발했던 제주항공의 항공편이 정상 이륙 후에 갑작스럽게 회항하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에 내부 상황을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면 정상 이륙 중에 고도를 높이고 있었는데 갑자기 고도 하강, 즉 Emergency Descent라는 경보가 울려서 매뉴얼에 따라 회항이 결정됐는데 당시 기내한 상황이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도 하강을 하게 되면 아무래도 문제가 있었는데 어디에 문제가 있냐? 기내 여압, 즉 기내 고도가 문제가 됐던 겁니다. 실제로 고도와 또 기압을 반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내 안의 압력은 기압은 떨어지게 됩니다. 실제로 기내는 항상 8000피트의 고도로 유지가 되게끔 여압 장치가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백두산 정도까지만 올라가더라도 호흡이 좀 굉장히 뭔가 격해지고 에베레스트 산에 올라가면 어떨까요? 호흡이 힘들어서 정말 생존 자체도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만큼 높은 곳에 올라가면 호흡을 하기가 힘든데 그렇기 때문에 기내는 항상 8000피트로 유지가 되어 있는데 이게 문제가 된다. 계속 비행기가 실제로 비행기는 2만, 3만, 4만 피트까지 올라가죠. 그러면 현재 4만 피트에 있다. 사람이 숨쉴 수가 없는 상황이 됩니다. 그러면 기절하고 구토하고 유리창도 깨지고 그 정도에 따라서 이 나오는 반응들이 굉장히 다른데 어쨌든 그게 문제가 된 거죠. 당시에 탑승객이 149명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갑자기 기내가 추워짐을 느끼고 또 귀에 심한 통증까지 느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산소호흡장치가 떨어졌는데 이게 작동하지 않아가지고 그동안 속이 메스껍고 구토를 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네요. 우선 여기서 굉장히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랄까 아기 침대 사건이 떠오를 만큼 무언가 보상에 대한 게 연결이 됩니다. 우선 첫 번째로 기내에서 승무원들의 태도를 지적을 했습니다. 승무원들의 태도, 사실 매뉴얼상으로는 기내 이 압력이 문제가 돼서 급 하강을 하게 된 상황에서는 승무원 또한 가까운 좌석에 앉아서 산소 마스크를 착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 기장님께서 고도가 안정 범위에 왔다, 그러니 좌석 벨트 사인이 꺼진다 라고 했을 때 승무원들은 얼른 마스크를 벗고 또 환자가 발생했는지 승객들을 돌보는 그게 바로 매뉴얼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이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착용해라는 그 멘트만 나왔다고 하는데 그건 마스크가 떨어지면 자동적으로 오토매틱으로 나오는 멘트입니다. 하지만 승무원도 그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사실 승객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러 막 뛰어다니고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승무원들은 이 가장 중요한 임무는 비상 탈출해서
비상탈출의 상황에서 모든 승객들을 가장 빠르게 탈출시키는 게 최우선의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무원이 이 여압 문제로 쓰러지게 된다면 탈출은 누가 시킬까요? 실제로 버스나 이런 지하철과는 다르게 기내는 직접 승무원이 도어를 각자 맡은 도어를 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는 좀 승무원도 어쩔 수 없었다라는 좀 그런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또 지적했던 건 담요를 주지 않았다라는 또 의혹이 있는데요. 사실 일단 제주항공에서는 기본적으로 담요가 제공이 되지 않는 건 사실이죠. 그런데 필리핀 아가가 이제 한국으로 병원으로 가는데 몸이 좋지 않아서 담요를 요청했는데 주지 않았다. 사실 이 부분은 좀 손님께서 조금 기분이 나쁘셨을 수도 있겠지만 결국 승무원이 안 돼요. 담요 안 돼요. 돈 줘야죠. 이렇게는 절대 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그러한 부분이 그러한 상황에서 굉장히 서운하실 수도 있겠지만 조금만 더 공감의 자세로 조금만 더 따뜻하게 죄송스러움을 담아서 이야기했다면 그런 또 이런 말도 없었을 텐데 여튼 사실 이런 오해가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정말 승무원이 정말 뭐 예의 없이 그렇게 하진 않았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보상 관련 문제입니다. 아기 침대와도 비슷한 상황으로 이제 도착해서 지상에서 이 종이를 주면서 보상에 사인을 해라고 합니다. 10만 원을 보상할 테니 이름, 계좌번호, 뭐 은행 이런 걸 적으라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부분이 굉장히 기분 나쁘죠. 사실은 이번 사건에 있어서 문제는 그 센서 오작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부품을 실제로 주문을 했고 그리고 산소가 필요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마스크는 떨어졌지만 산소가 공급이 안 됐다고 이야기를 제주항공 관계자가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통 백두산 정상의 고도가 8000피트입니다. 그런데 만 피트 이상이 지나면 경고음이 나옵니다. 칵핏으로. 그리고 이번 사건에도 아마 이렇게 경고음이 나왔겠죠. 그리고 기내 고도가 14000피트 이상 올라가서 압력이 많이 떨어지게 된다면 산소 마스크가 자동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센서 오작동이었기 때문에 실제로 산소가 안 나온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승객들은 이런 상황을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사실 지상에 도착해서 사실 굉장히 그 안도의 한숨을 쉬겠지만 화도 굉장히 날 겁니다. 이럴 때 관계자분들이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부분이지만 조금만 자세히 설명을 했더라면 그 이후에 보상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그 전에 꼭 죄송하고 공손하고 진심을 담아 공감하는 자세로 정말로 힘들었을 그 상황을 심정을 이해했다면 그랬다면 정말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이번 사건을 보면서 또 2년 전쯤인가요? 2년, 3년 전쯤에 이런 비슷한 사건이 있었죠. 도어 실링을 이제 체크하는 시스템, 센서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문이 꽉 닫히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닫혔다고 이렇게 그 뭐랄까 이 모니터가 있어요. 거기에 표시가 된 거죠. 그래서 비행기는 올라갔는데 당연히 문이 닫혀 있으면 밖에 고도가 그대로 연결해서 기압이 낮아, 압력이 낮아지겠죠. 그러면 귀도 아프고 코도 막 코피도 나고 쓰러지고 정신도 막 혼미해지고 토도 나고 하는 그런 멀미 증상이 심하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주항공에는 이미 그런 전력이 있는데 또 이번 사건이 겹치면서 조금 더 크게 터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서 중요한 거는 결국 승무원의 역할은 어떤 건지 그리고 손님이 이번에 굉장히 뿔이 나서 화제가 된 게 어떤 부분인지를 잘 캐치해서 결국엔 여러분들은 이를 타산지석 삼아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승무원으로서의 자세를 한번 생각해 본다면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한 가지만 더 좀 항공 상식, 지식을 좀 드리자면 긴급 강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압에 문제가 생겨서 고도를 낮춰야지 사람들이 숨을 쉬고 일상 그 생활이 가능하잖아요. 그 기내 안에서. 그랬을 때는 긴급 강하라고 하는데 이는 비행기가 이렇게 가기 때문에 긴급 강하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대로 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치 자이로 드롭처럼요. 그래서 몇 분 만에 4만 피트, 3만 피트가 만 피트까지 내려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막 멀미가 나고 그런 고통스러운 증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 또 산소 마스크가 떨어지는 거고요. 그래서 조금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아 이런 사실은 시스템 구조적 그런 매뉴얼적 문제가 있었다, 이유가 있었다를 인지하신다면 이번 사건을 이해하는 데 더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테디쌤은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또 여러분들께 더 좋은 영상을 위해서 또 고민하고 콘텐츠 제작에 한번 힘써보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에는 또 고등학생분들을 위한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 조금만 기다려보십시오. 또 아이아타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테디쌤은 이만 가보겠습니다. 오늘 10시간 정도 강의했더니 너무 힘드네요. 여러분 가면 다음에 봬요. 안녕!